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과거는 모두 덮은 채 이제는 공수처가 게시타포, 친문 홍위병,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 장기집권 사령부, 좌파 독재처라고 선동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공수처일 뿐입니다. 공정한 수사처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수사합니다. 게다가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 하고 야당 추천 몫인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은 추천조차 할 수 없는 철저히 정치 중립적으로 설계된 공권력 집행기관입니다. 한 검찰보다도 공수처는 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중립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검찰과 공수처가 다른 점은 딱 하나뿐입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은 해체됩니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도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인 검찰의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민주적 균형과 통제가 권력기관 간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되돌려 주어서 과도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겠습니다. 검경 간에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